2024년 재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은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세부담 상한제보다 과세표준 상한제가 훨씬 더 개인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세부담 상한제는 없어졌다. 다시 과세표준 상한제가 새롭게 올해부터 도입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2024년 올해 재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과세표준 상한제로 인해서 그 경감 혜택을 더욱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있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입법 발의되어 있고 또 국회에 넘어가서 본회의 입안 가결되어 국무회의로 넘어와서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공포 예정했고 공포하는 즉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은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따른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얘기로서 지금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서 사실상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른 갈라치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시가격 합산이 작은 다주택자분들도 많은데, 공시가격이 높은 이런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따른 종부세 폐지가 나온다는 건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바로 즉시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22회 국회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2024년 재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은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안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5월 중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1주택자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에서 45%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45%로 더 한시적으로 적용받고 있고, 다주택자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상 60%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 기존 주택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상한액인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 상당액인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는 마찬가지, 임대료 가격이 너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가 있죠. 전월세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 가격에서 5% 이 안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죠. 그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 재산세도 과도하게 금액이 상승되는 걸 좀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이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이 과세표준 금액을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좀 관리하는 제도이다
너무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 2023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당시에 공시 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5억 원. 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세대 1주택자로서 3억 원 이하는 43%, 3억에서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이번에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억에서 6억 원 이하 구간이다 보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4%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과세표준은 2억 2천이 나옵니다. 2억 2천. 자, 그런데 2024년, 2023년 집값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6억으로 상승이 되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3억에서 6억 원 이하 44%,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약 2억 6,400만 원으로 상승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게 돼서 납부해야 될 재산세액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과세표준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도입한 겁니까?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자,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 6,400입니다. 그죠? 자, 2억 6,400에 5%를 적용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나오는 금액에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의 직전 연도 2억 2천의 과세표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2억 2천. 요거를 합산하면 총 나오는 과세표준이 얼마이냐? 약 2억 3,300입니다. 따라서 올해 나오는 과세표준과 그리고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에게 해당 연도 과세표준의 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한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과세표준과 또 5%의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되는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면 이게 적죠? 그러면 원래는 2억 6,400으로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2억 3,300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직전에는 이런 게 없었냐? 있었죠. 직전에 뭐가 있었죠? 세부담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자, 이거는 재산세도 있었고 종부세도 있는 상황이죠. 자, 세부담 상한제는 다만 우리 직전 연도에 이 납부세액 있죠? 재산세 납부세액. 여기에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5%, 그리고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10%,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30%까지 이렇게 상한선을 둔 겁니다. 더 이상 납부세액이 요만큼 더 상승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뒀었는데, 직전에 있던 세부담 상한제는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둔 거고, 지금 과세표준 상한제는 뭐죠? 이 공시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제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따라서 세부담 상한제보다 과세표준 상한제가 훨씬 더 개인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제는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다시 과세표준 상한제가 새롭게 올해부터 도입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건 1월 4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자, 기존 1주택자가 201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담겨서 의결된 겁니다. 자, 따라서 2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이지만 이거를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특례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그 특례 혜택은 뭐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0.0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존의 60%에서 43에서 45%로 인하하는 방안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받게 되고, 또 취득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마찬가지 1주택자처럼 보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입법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특례 대상 지역은 총 83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지정된 곳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발표되었던 인구 감소 지역 현황을 보게 되면 지정 현황이 총 89개 시군구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도 89개 요 지역들을 전부 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의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아보면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앞에서 본 거는 83개 구역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83개 구역, 그죠?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에 경기 가평과 대구 남구 서구,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6개 지역은 이번에 제외가 된 겁니다. 확실하게. 자, 따라서 제가 예전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시가격 4억 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주택가격으로 본다면 6억 원 이하 주택들이 대부분 다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에 우리가 투자처로 본다면 부산 지역 일대와 대구 지역 일대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무튼 이런 지역 일대에 또 투기 수요가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이 지역 일대를 아예 빼버렸다. 그리고 경기도도 가평군 지역 일대도 아예 제외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일대들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에 이런 지역 일대에 어느 지역 일대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이런 투자처도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14년 올해 재산세에 대한 경감 혜택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재산세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인구 감소 지역 일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